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이전을 완료한 세종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맞이해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장관 부처로 격상된 지 4년 만에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정부 세종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세종청사 현판식에는 전임 홍종학 장관과 박영선 장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으로 명실상부하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발전과 또 수출, 성장,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처가 됐습니다. 이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을 주제로 새 청사에서 하는 첫 번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 도약, 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의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신규 벤처 투자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산가치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도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경영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6.2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손실 보상, 긴급 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이제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발빠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 이전한 이후로 타 부처와 협력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빨리 회복, 극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희의 정책적 역량을 가장 집중할 예정이고요. 제2벤처붐 성과 확산을 위해서 기술력을 가진 벤처 스타트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개선 등과 지원책을 조금 더 열심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중기부. 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심의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 협의를 내시로 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앞으로 중기부 공무원답다는 신조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